자, 스트립 인덴트라는 걸 적용하겠습니다. 요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가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사실 여기 앞에 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이게 HTML 문법상 여기 안에 포함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두 칸이나 세 칸이 줄 바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립 인덴트는 뭐냐면은 요런 것들을 인덴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삭제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덴트를. 근데 그게 자바에는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없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크립트로 자바에 함수 구현해줘. 아무튼 뭐 이게 일단 맞는지 한번 실험이나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죠. 예를 들어 콘솔 점 일단 메뉴에다가 이제 콘솔 점 클리어를 걸어놓고 네 콘솔 점 클리어는 화면 지우는 거예요. 콘솔 점 로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스트립 인덴트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가 다 잘려 나오네요, 이렇게. 스트립 인덴트를 잠깐만요. 스트링을 두개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1과 스트링 2. 하나는 적용한 거, 하나는 안한 거. 얘는 적용 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보이시나요? 네. 앞에들이 다 날라갔죠? 네. 자, 스트립 인덴트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포크를 해서. 지금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유지해도 얘가 깔끔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립 인덴트 함수를 하나 일단 만들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잘 되네요. 네. 이제 앞에 매번 요거를 이제 막 이렇게 다 지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것만, 네. 어쨌든 얘가 가져갈 때 앞에 거 이제 두 칸은 다 자동으로 깔끔하게 지워진다라는 거.